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100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은 태풍이 제주에 바짝 붙은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선 모든 해안에 대피 명령을 내렸죠.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와 전남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조금 전까지 세차게 내렸다가 지금은 조금 그친 상태입니다. 태풍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실감날 정도로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고 거센 돌풍도 주기적으로 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주변 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데요. 한라산 7개 코스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제주항, 연안항을 오가는 여객선도 모두 멈췄습니다. 또 갯바위, 방파제, 연안 절벽을 포함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육지와 해상에 초속 20에서 30m로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나 간판도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인 만큼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서귀포에 최근접한 종다리는 조금씩 북상해 밤 9시쯤에는 흑산도 남쪽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